그래도 이 시기에 그래도 3시간 안에 장어 입질을 한두 번 받는다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. 오, 큰놈 걸었다. 야. 날씨는 추운데 한번 장어 낚시를 해보려고 왔어요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왔는데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좀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그렇게 차진 않네요. 안녕하세요. 아시아프로 TV 지아프입니다. 오늘 낮 기온이 영상 9도. 아직까지는 좀 추운 날씨이긴 한데 그래도 좀 장어 낚시가 궁금해서 한번 그 저수지권으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. 글쎄,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직 좀 기온이 좀 아직까지도 좀 차가운 날씨인데 해마다 이맘때면 그래도 장어가 한두 마리씩 얼굴을 좀 보여주던 곳이라 좀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답사를 해서 한번 장어를 볼수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미끼는 미꾸라지를 좀 구해서 하려 했더니 미꾸라지가 요즘 채집이 안 된답니다. 그리고 청재료롱이로 해서 6대 한번 던져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제발 장어가 얼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날씨가 차서 크게 기대는 않는데, 그래도, 아이, 또. 눈먼 장어라도 또 얼굴 한번 또볼수 있다면 큰 행운일 것 같습니다. 바람이 약해서 좋아요. 바람이 강하면 좀 줄이 떠밀려서 낚시하기가 힘드는데 다행입니다. 와, 긴장됩니다. 첫 출조라서. 어? 입술 한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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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, 이거? 이번 때? 장어인데, 이거? 장어 입질이 들어올 시간이 됐습니다. 잘하면 얼굴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우, 춥다. 처집니다, 날씨가. 이번 때 아까 뭐가 입질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. 실형제 잘라 먹었는지. 아, 먹진 못했는데. 먹지는 못했어. 그저께 이틀 전에 민물 낚시 왔을 땐 낮에도 추웠는데, 또 밤에 그런 대로 괜찮네요. 바람은 살살 부는데. 이야, 이게 장어가 입질을 한다면 지금쯤 해줘야 되는데. 뭐 7시 11분이니까 뭐 아직 8시, 9시, 10시 아직 한뭐한 3시간 가량 남았어. 기다려 보겠습니다. 그래도 이 시기에 그래도 3시간 안에 장어 입질을 한두 번 받는다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. 자, 낚싯대 편성한 지 30분이 흘렀어요. 없습니다. 간간이 좀 붕어 낚시 하시는 프로님들 계시고요. 케미컬 라이트 켰네요. 밤 낚시 하시느라고. 밤 낚시 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추울 것 같은데. 그래도 붕어가 나오나 봐요. 자, 밀때 꺾이는 거한 번만 보자. 니를 몇 바퀴씩 감아서 앞으로 좀 당겨 보겠습니다. 채비를.
이야, 꼼짝도 안 내. 아니, 온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한 시간밖에 안 지났어요. 이게 날이 추워서 시간이 더 안 가는 것 같아요. 여름 같으면 뭐 그래도 장화 입질 들어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금방 가는데 시간 참 안 가네요. 한 시간밖에 안 지났습니다. 아직 낚싯대는 말뚝입니다. 자, 지금 한 시간 반째 열심히 말뚝 근무 쓰고 있습니다. 바람은 점점 강해지고 날씨는 더 추워지고, 아, 이걸 또 버텨야 될지 말아야 될지. 지금 태안권 저수지로 장어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. 해마다 이맘때면 그래도 한두 마리씩 좀 얼굴을 봤던 곳인데 한 7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장어 낚시를 해봤는데요. 날씨가 좀 밤에 좀 바람도 불고 점점 추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입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. 제가 좀 성급하게 좀 와서 장어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. 이 좀 온도가 좀 올라가면 좀 조항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밤 기온 좀 올라가면 다시 와서 한번 재도전하는 거로 하고 이만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시아 프로 TV 지혜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접겠습니다. 입질이 전혀 없어요.